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걸로 지구가 2개 터졌죠. 지구가 2개 터졌습니다. 다트 맘에 든다. 다트 갑니다. 어디로 가지? 동굴 없고 연중 기석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전투를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전투가 진짜 노하우가 없거든요. 초반에 그냥 막 달려오는 애들은 어떻게든 할수 있겠는데, 조금 지나면 막 공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덫이라도 많이 깔아놔야 안심이 될것 같아서. 우와, 아니, 이렇게 되면 어제의 교훈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사교도 높고 그냥 빠르게 다른 친구를 또 받으면 되잖아. 너무 좋은 것 같아. 53, 괜찮을 거야. 어제 지구가 두번다 병으로 터졌어요. 딱히 습격으로 터진 게 아니고. 한 명은 역병, 한 명은 독감으로. 으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구니까 이름을 세 번째, 주인공 3. 네, 3번으로. 어디 보자. 와, 여기 뭐야? 가자, 그거 주인공 3. 여기 뭐야? 와. 와, 진짜 뭐야? 여기로 할까? 여기에다가 농사 좀 지으면서, 지열 삽니다. 지열 사요. 이쪽 되게 좋은데요? 진짜 좋다. 여기에 아무리 봐도 이거 고대인데 습격이 막 오면서 너무 감당이 안될것 같을 땐 그냥 지구 터질 거 예상하고 그냥 까버릴까? 근데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 일단 산 아니지? 산 타일 까져 있는 거 없겠지? 여기에? 이리 와. 여기서 살자. 고대 맞네, 진짜? 되게 조그맣다. 이 작은 곳에 뭐가 살고 있을지 몰라. 이거, 뭐였지? 네, 그거. 기름진 토양도 조금 있고. 이것만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테크까지 갈, 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탈출을, 이번엔 한다, 탈출. 아이고, 놀 때가 아니야. 이게 일단 하나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함정. 좋다, 이렇게 바로 자연 벽이 여기 하나 해주고, 여기도 하나 할까? 걔네들이 올 만한 동선을 잘 생각을 해야 하니까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그럼 들어올 때이 안에서 좀 알짱알짱하면 얘네가 이렇게 오다가 밟겠죠. 활도 못 만들걸요? 활이 아마 단공이 이 아이. 이거는 지금 안 돼. 그니까 어떻게든 벼가 자랄 때까지 혼자의 몸으로 근접을 할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 자가치료도 풀어놓고, 의학도, 오, 화쎄, 뭐, 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운반하고, 배고프면 그거 드시고. 제작이 벽 올리는 거 아니죠? 건설인데, 그거? 제작은 진짜 뭐 해야 되지? 돌 깎아도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습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습격 오면 이거 밟게끔 해서 무기를 뺏자. 방문객들 되게 많이 왔는데? 얘네 뭐 들고 있지? 친구들 뭐 들고 있죠? 리볼버. 얘네들 아직 이 장비로는 막 사이더 이런 거나못 잡겠죠? 나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방문객들 많이 왔을 때, 아니야, 이렇게 무리수 두르지 말자. 아직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수감 일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진짜 다 굶는 거다, 이거. 뭐 주고 갔어.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무기 주고 가, 무기, 옷이나. 다음에 다른 행상인이 오면 이걸로 좋은 식량을 사면 되겠다. 엉둥이를 한 8개 만들면 랩업하지 않을까? 이게 제작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돌 깎는다고 오르지도 않고, 삼났는데, 이거? 이거, 여기서 활 딱? 하고, 얘가 만약에 복수 뜨면 요렇게 밟는 그건데, 활을 만들 수 있는 제작 레벨이, 처음부터, 역시 제작 레벨이 있는 친구를 골랐어야? 그래도 사펙 특성이 참 좋은 건데, 이거. 그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칠면조한테 덤빌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다람쥐? 나 덫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봐. 이제 도축 장소도 만들어주고. 좋아. 칠면조 탐나는데? 너무 탐이 나. 이거, 하고, 어디 부러지지만 않으면? 빠르게 이렇게 도망을 치면? 튀어. 왜안 쫓아오는 거야? 야, 왜안 쫓아와? 왜안 쫓아오니? 이런. 이거 뭐야, 에이. 실망. 광란 좀 자주 뜨네? 좀 전에도 다람쥐였는데. 이번엔 그냥 쥐네요. 나의 소중한, 귀엽고 깜찍한 이, 그렇지. 덫이나 그냥 왕창 만들어 놓자. 무섭다. 이 안쪽은 딱히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이쪽 일 해놓고. 이 안쪽도 혹시 모르니까. 나무를 아주 흥청망청 쓰자고. 내 안전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다 자란 것 같은데, 거의? 많이 자랐다. 한 하루 정도 더 했으면 이제 쌀 만들어 먹겠다. 그러면, 스토브가 그냥 바로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여태까지 모닥불로 요리를 했는데, 모닥불이 너무 별론 것 같아. 나무만 많이 차지하고, 속도 봐도 될까? 이거 뭐 하루 종일 캐다가 그냥 자러 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한개 캐고. 저는 그래도, 이제 수확 되겠다. 생식이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먹일 게. 이거, 아직 덜 자랐고. 하루 정도는 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거, 여기 하나 있고. 이거 두개 하면 하루 정도는 아직 될것 같아요. 이거를 벌써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도 자꾸 미칠 것 같다 뜨니까.
의자 하나라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캐놨으니까. 야, 좋아. 어쩔 수 없다. 저 스토브 만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모닥불로 요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 가시가. 무서운데? 그래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온도 올라간다, 여기 온도 올라간다. 그냥 여기, 됐다. 먹을 거 조금 해결됐다. 이제 약간 마음이 놓이네요. 제작이,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게 이 이상이어야, 활이라도, 단공이라도 만드는데, 단공조차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 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냥 이런 거 당연히 못하고. 습격이야, 어차피, 여기 가시를 많이 깔아놨으니까, 어떻게든 맞겠는데. 제가 이거 항상 옷될 때마다, 딸기로 갈아탔었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럼 안될것 같아. 딸기가 약간 자라는 게더 느리잖아요. 겨우 그거 차인데, 자꾸 먹을 게 부족해서, 엄청 늘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게임이 터졌던 것 같은. 불편하지만,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보관 기간도 길고. 먹을 거 생겼다. 이제 스토브 만들고. 이거는 매번 나무 연료 보급해주기가 힘드니까 켜놨을 때 열심히 만들어야지.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런 큰 앞으로의 재앙을 부르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식인 동물 물이 하나 오고, 동물 광란도 한번 떴었는데 그거는 집계가 안 되네요? 좋은 스토브가 생겼어. 됐다. 이렇게 하면, 와, 하나 만들 때마다 나무가 3개씩이나 들어가네? 감격. 감격. 랜디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금방 썩겠지만, 그러니까 두 개만 가져와야겠다. 와, 항상 막 이상한,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거 주더니 음식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랜디 하면서, 그렇지, 겨우 세 번째 지구긴 하지만, 화물낙하기에서 음식이 이렇게 통으로 떨어지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엄청 크네?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하고, 여기가 그래도 작업장 같은 곳이니까 식당 겸, 냉방기도 있어야 돼. 아니, 어차피 사냥을 못해. 길들이기라도 할수 있지 않나? 조련 엄청 높네. 이러면 야생 인간이 딱 떠주면 내가 조련도 높은데 약물 없고 연구나 할까? 지금 여기도 다 됐고. 연구가, 와, 연구 높네. 근데 얘 건설이 높네.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각캐릭이다. 아까 목재라도 들고 싸워야겠다 싶어서 목재 들고 칠면조한테 덤볐다가 오히려 제가 정말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날 뻔해서. 그냥 아예 싸움은 최대한 피하는 걸로 하고, 여기를 든든하게 해놓으면, 강철? 와, 아니, 안 돼. 저거 가져오면 큰일 나. 우르르 몰려온다고, 이제.
몽둥이라도 만드는 게 나을까? 그쵸? 나무보다는 그래도 몽둥이가 차라리 낫겠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단 검. 이거는 강철인가? 아니야, 강철을 여기다 쓸 그런 게안 돼. 몽둥이. 제거, 어딨냐. 목재. 얘는 아예 등급도 없네요? 와, 그냥 나무 든 거랑 진짜 아무 차이가 없다. 아, 그래도 그냥 나무 들고 다니면 이속 많이 느려지는데. 괜찮다, 괜찮아. 저막 이런 식으로 상인이 아이템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뭘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지들이 사는 게 정해져 있어. 가죽 이런 거 팔자. 가죽을 주고. 맞다. 이거 사지 않을까요? 와, 이거 팔고 뭐 살까? 옷 사야지. 모자는 잘안 쓰고 오던데? 모자만 하나 하자. 처음부터 모자를 쓰고 오진 않더라고요, 잘. 그럼 남는 걸로는 부품. 그래, 부품 사자. 채굴 2로는 답이 없어. 부품을 언제 캐고 있냔 말이야. 반대일걸요? 제가 읽어봤는데, 감자가 5일 걸리는 대신에 보관기간이 되게 길고, 이거 벼가 3일, 제일 빠른 대신에 좀 적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하나 수확했는데 5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관기간도 괜찮은데. 수확량이 아마 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게 벼가 엄청 조금 나와요. 근데 옥수수 요런 애들이 자라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한번 수확하면 엄청나게 나와요. 진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왕창 나와요, 요런 애들이. 대신에 이거를 좀 키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잘안 큰다고 해야 되나? 오래 걸린다 해야 되나? 근데 한 명이 시작할 때 그냥 정말 어딘가 다치면 그대로 바로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가치료가 되기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사박상 출혈 요런 정도는 그래도 자가치료하고 잠깐 누워있으면 움직일 수라도 있지. 특히 역병. 그리고 맞아, 식중독. 이것도 엄청, 와, 식중독이 그렇게 무서워졌단 말이에요? 뭐야, 이런 거 주는 거지 마. 안 돼. 이런 거 주시면,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와, 이거, 아니,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리정신을 갖기에는 오히려 이 친구가 미쳐 날뛰면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같으니까, 이것만 구해주자. 옷만 이쁘게 구해주자. 어지간하면 그냥 받고 싶거든요. 차라리 뭐 약골 이런 거 붙어 있어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깔았는데, 좀 군데군데 번역이 잘안된 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번역이 안된 건지. 아직 덜 됐죠? 덜된 거구나. 이거 19버전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던데, 모드들도 쓸수 있는 거 많이 다못 쓰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 매번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부지런하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맞다. 아, 제가 화팩 이 캐릭을 지금 처음 해봐서, 맞네. 맞네, 얘 화팩잖아. 그쵸? 도축 장소 어디 갔지?
도축 장소 여기 아닌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맞다, 서페잖아. 아, 맞아. 우와. 이거 도축하면 진짜 디버프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닌데, 진짜, 와. 아마, 짠. 짠. 오? 정신 과민. 근데 과민의 경우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신 파동? 이거 얘기죠? 잠깐만. 안 되겠다. 혼자 하면 너무 위험해. 잠깐만. 맞다. 그런 게 있었죠. 서쪽 이수인울. 아. 맞아. 그랬죠. 맞아. 어제 첫 번째 지구가 터졌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저거를 못 보고 그냥 포획을 했다가 관계가 한 방에 마이너스 75가 되는 바람에 두개 다, 두 명을 그렇게 포획을 했다가. 아니? 아니, 약품? 아니? 와, 근데 이 친구가 식인이잖아요. 얘가 와주면 이제 쳐들어오는 애들마다 다 썰어서, 썰어다가, 썰 때마다 이제 식인 친구가 약간 디버프가 생기겠지만, 근데 정말 무서운 게임이지만, 식인을 할 때마다 그 좋은 무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 아닐까? 아, 모자 하나 사주길 잘했네요. 애들이 모자를 잘안 쓰고 오더라고. 돈 생겼을 때 굳이 하나를 산다면 그냥 모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가죽이요? 글쎄요. 제가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 이걸로 옷 만들어도 깎이나? 깎이지 않을까요? 일단, 이걸로 소파를 만들면 그렇게 좋다는 그런 소문은 자자하게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110기가 들어가서. 왜 좋다는지 모르겠네. 많이 좋은가? 편안함이 진짜 괜찮다고, 막 휴식 효율 이런 게 좋다고. 45, 44. 이게 밥 하나인데 나무가 거의 3개씩 들어가네. 2개? 3개? 아, 소파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아하. 되게 막, 이런 얘기하니 되게 무서운데. 인간 소파. 그게, 그렇게,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인간 가죽으로 소파를 만들어라. 근데 그거 이유를 몰랐거든요. 아, 요거 갖고 올까? 그냥 다시 갖고 와. 안 돼. 이거 가지고 오고, 쟤한테 자동으로 이거 먹였으면 좋겠는데? 인육 갖다 준다. 인육 갖다 준다. 얘는 수감자가 아니니까 그냥 내 방에다가 같이. 어딨냐? 알아서 걸어가는데? 아, 친구야, 얘는 걸을 수 있으면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오시든지 하지, 이거. 왜? 잘 걸으시네, 잘 걸으시는구만. 혼자 하니까 진짜 할거 많다. 그럼 얘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냥 가실 것 같지만. 연구만이라도 시켜야겠어요. 연구만 전담하더라도. 불은 안 달렸지만, 축전지랑 포탄만이라도 빨리 뚫으면 조금 안심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랜디가 세 번째 지구인데, 랜디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자비가, 아니, 나 지금 당장 필요 없구나. 약간 생각보다는 자비가 있어. 그니까, 어떤 식의 잡이냐면, 습격이,
바로 안 온다고 해야 하나? 약간 이제 날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것저것 엄청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완전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 무자비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그냥 완전 랜덤인가? 그래서 아직 습격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여름, 이게 이러면 17일째인가? 뭘까? 아, 그냥 간다.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아까 제가 리멀드 하면서 다른 분들 플레이 숏샷이나 막 방송 이런 것도 즐겨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약간 그 방송하시는 분이 놓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 먹을 게 있는데 그거를 못 보시고 먹을 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보고 앞에 있는데 하고 속으로 약간 전전긍긍하는 어차피 제 방송 보는 거라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 진행이 더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방송인데. 그리고 저는 시야가 되게 넓은 줄 알았거든요. 되게 넓은 줄 알았는데 어제 한거 녹화한 거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와 시야 너무 좁은 거야. 시야 너무 좁은 거예요. 바로 코앞에 막그 X 처진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죽은 시체? 이거 어떡하지?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때리고 나서 한 입만 딱 먹고 버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막 주위에 깔려 있는데 그런 거못 보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고 있고 바로 앞에 불 나가지고 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괜찮구나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러고 있고 시야가 그렇게 시야가 좁을 줄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걸 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채팅창이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채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쪼잘거리고 싶어서 시작한 게 큰데 같이 어울려주시는 분들이 이거 안 구해오면 새벽 깎이나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쓰러진 건데 굳이 저거를 데려와야 에휴 같이 어울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됐다. 정말 덧 있어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덧을 더 만들어야겠다. 밥도 없구나. 진짜 혼자 할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너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땅에서 나오는 인육 다 너한테 줄게. 채굴이 하나 올랐네 그래도 1위였는데 갔다 오자. 이것도 19 되면서 상향됐나요? 부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8개씩 나오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부품 진짜 많이 줘요. 짠 짠. 진짜? 되게 많이 주죠? 이거 30개, 뭐야, 이거 아직도 안 갖고 왔어? 급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아니. 원거리 무기 아무것도 없죠? 뭐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뭐야, 함정도 안 밟아. 밟아, 그냥. 되게 잘 피해 다니네? 야, 이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잘 피해 다녀, 이거? 컷이 안 밟아. 절대 안 밟네.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다. 됐다. 구조 있다. 구조 있네. 다행이다. 이러면 에어컨이? 아니, 냉방기가? 아니, 냉장고가? 왔다. 처음으로 합격이 왔는데? 과연? 한 명?
아, 너도 몽둥이야? 아니, 나 몽둥이 됐어. 저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옷 되게 많아졌다. 아우, 흐뭇하다. 여기에 가시를 이렇게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요리 오다가 이렇게 와서 발전기 때리면 어떡함? 아, 스탯이요. 잠깐, 아, 이 캐릭 말고? 오? 오? 아니, 가시, 아, 근데 보통 이거 밟으면 거의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쵸, 스택 괜찮은데, 안 죽으면 데려오고, 죽으면 그냥, 인간 가죽. 와, 이거 뭐야, 야, 안 돼! 진짜 잘 피해간다. 내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그럼. 야, 그거 놔둬, 놔둬라, 그거. 좋아. 안 죽었다. 이거 뇌, 그래도 괜찮을까? 뇌가 뭘 담당하죠? 거의 모든 거다 담당하는 거 아니야? 뇌. 그래도 한번 일단 구해는 볼게요. 포획. 아, 여기 없앴구나. 그러면 우리 이 주인공 3이 아, 나얘 사이코패스거든요. 그거 좀 뜯어볼까 했더니 좀 사이코패스 덕을 한번 볼까 했더니 또 이렇게 됐네. 어디 갔지? 내 도축 작업대? 축전지. 아, 그것도 연구하다 말았는데 얘가. 가지 마. 이거 먹고 가. 이거 너를 위한 거야. 얘 자꾸 가다가 다시 잡혀오고, 가다 잡혀오고. 그럼 굳이 그냥 갈 필요가 있겠니? 이거 저희 땅에서 그냥 만약에 죽는다 치면 그래도 깎일까요? 자기가 그냥 가다가 죽은 건데? 그래도 많이 깎일까요? 아니, 이게 아니고. 아, 포획 키울 수도 없고, 이걸. 계속 구조해와야 되는데. 얘가 가다가 그냥 픽 쓰러져요, 자꾸. 이것 때문에. 또, 굶어. 안 깎여요? 냅두자. 저거를 굳이. 안 되겠다. 우와, 됐다. 축전지는 아직 없지만. 근데 왜 되는 거지? 왜 되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이거 왜 돌아가고 있죠? 전선이 없는데? 건물,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일단 좀팔 건데요. 이런, 그러니까 산은 안 건드리고, 산이 아닌 여기까지, 이런 곳은 그냥 다좀 팔려고요. 산만 안 건드리면 벌레 안 나오잖아요. 이거요? 저안 그래도 맨 처음에 한번 까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원자재 상인들 봤을 때, 근데 걔네들 장비를 보니까, 잘 가지고 있어 봐야 리볼버라. 아무래도 시작한 지 5분 만에 리트할 것 같길래. 봤다. 얘가 살아있었어? 나갔단 말이야? 이맵 밖으로? 오. 됐다. 와, 세 번째 지구만 해. 지금 처음으로 축전지가, 연구가, 세 번째 지구 안에? 거기, 걔 재배를 좋아해. 아니야. 이거 또 놓을 곳이 없네. 이거 밖에다 놓으면 또 신나게 때리려고 오겠지. 밖에다 놓으면 안 되고. 창고에 놓으면 좋은데. 와, 그래도 1이랑 2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빨리 캐는데? 아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깎여야 하나가 겨우 캘까 말까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빨라졌네요. 아, 불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 몇 마리야?
하나? 오, 이거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나한텐 든든한 가시가 몇 개야? 13개나 있다고? 오지도 못할걸? 짠, 짠. 오, 아니, 왜 이렇게 잘 피해? 왜 이렇게 잘 피해? 안 되겠다. 아, 그 스토브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이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 그냥 스토브? 안 써봤는데. 그냥 이걸로 때웠는데 이게 진짜 불편해요. 나무를 계속 잡아먹기 때문에 켜놓은 이 나무 목재 20개 동안 정말 빡세게 막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진짜 불편했는데 이거는 넣어두면 자기가 쓸 때마다 조금씩 달네요. 이거를 몰라서 너무 편하다.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그것도 전기 그래. 오, 2명 됐다. 식인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딱 그거 있는데, 웨이크업 있을 텐데. 주워 먹다가 아까 개처럼 막 중독 뜨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와, 2명 됐다. 2명 됐어요. 모닥불, 아까, 모닥불로 그거 태울 수 있나요? 그게, 마약도 태울 수 있단 말이야? 모닥불, 부셨는데? 제가 저런 약품을 따로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적당히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어딜고 있지? 일단 들어와. 뭘로 하죠? 네. 아, 자동대장. 맞아요. 무기도. 제작. 맞아. 제가 생각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우와, 감사합니다. 맞다. 이제 원거리 무기가 생긴다고. 몇 명이나 되지? 그래도 돼. 1명이야? 와, 이거 완전. 1명? 완전 최고 아닌가, 이거? 너도 가만히, 방금 이렇게 갔죠? 이거 위에도 가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와, 좋아. 제작도 하고, 재련도 하고. 그럼 처음 뽑은 애를, 오, 농사도 하고, 니가 다 해, 그냥.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다 하고, 채굴도 하고, 모든 걸다 하란 말이야. 건설도 하고, 그래, 요리도 하고. 나는, 우리 첫 번째 캐릭은, 연구만 할게. 치료도, 의학도 높네. 진짜 좋은 애 왔다. 여태까지 내가 하던 일이야. 알았지? 우리, 귀여운 이름은 둘째로 하고, 귀여운 친구 이름 둘째. 그리고 얘는 수학을 왜 하지? 연구 할게 없구나. 단조. 빠르게 이 친구를 가면, 이제 삶이, 이 고달팠던 삶이, 세 번째 지구 만에 처음으로 축전기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동료가 생겼어요. 일단 깎을 수 있는 만큼 다 깎아보자. 여기 한 칸만 더 밀어서 요렇게 방쭉 만들면 될것 같은데. 침대가 없네? 목재도 없네? 아, 목재 진짜 많이 필요하다. 목재 다 캐와. 분명히 1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은 건데 왜 바쁜 건 똑같지? 정신이 없는 건왜 똑같을까? 여전히 바쁜데요? 아, 깜짝이야. 와, 운반. 창고야. 이거 안 되겠다. 창고 급하다. 누가 사교가 더 높지? 사교.
말이나 걸어볼까? 뭐 있나? 오. 오. 재배? 생략 살까? 아니, 나 그냥 근처에 있는 거 뜯는 게 낫겠죠? 굳이 생략 너무 비싼.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지? 둘째야. 둘째야. 아우, 진짜. 밥이라도. 으아. 어쩔 수 없다, 진짜. 이거라도 해줘야겠다. 이거. 너의 작업실이니까, 그냥, 네가 쓰도록 해. 음식? 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뭐해? 이봐, 뭐 하냐고. 이것부터 옮겨오자. 둘째가 들어오면,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만능이니까. 맞다, 얘 식인인데, 그냥 이거 먹지, 왜? 이거 먹어. 우와, 20. 식인 장난 아니다. 분명 이 캐릭은 진짜 느긋하게 연구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고. 이거 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왜 멈추지? 멈추지 말고, 아니. 자동으로 멈추는 건가? 되게 편하네요. 음식 5개 아래로 내려가면 10개까지 자동으로 요리를 해라. 그런 건데. 이런 명령어가 엄청 편하네. 아니야, 둘째. 그니까 탐욕 때문에 그냥 여기를 임시 방으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떼오고 그냥 둘째 방을 여기다가 임시로 해주는 게 낫겠다. 왜냐면 우리 장미가 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방 너무 그래. 여기는 그냥 끔찍한 환경이에요. 끔찍한 막사래. 나이가 약간 많으신 거 말고는 와, 완전 엄청 잘 골랐죠? 둘째, 지구가 두번 터지는 동안 처음으로 동료가 생긴? 항상 혼자 외롭게 그렇게 막 역병 이런 것과 싸우다가, 안 돼. 얘는 사이코패스고, 얘는 식인이라, 정말 습격 같은 거 왔을 때 시체 처리하는 게 너무, 너무 이렇게 편한 지구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무드 관리 때문에 막 구석에다가 무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차피 못 가져가는데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는 아이템이 있네? 와, 뭐지? 뭘까 이게? 멀다. 4일? 이거는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해야겠는데? 근데 처음 보는 아이템이네. 꽃 있어? 3마리나 있는데. 4마리나 있는데. 저거 다 잡으면 되겠는데? 아, 그냥 기술만 올라가는 거예요? 인공자와 핵이랑 다른 거죠? 그, 우주선 만들 때 쓰는 그 인공자와 핵이랑 다른 거죠? 그러면 굳이 안 가도, 저 코뿔소 저거를 우리끼리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쵸, 무기도 없고. 이게 진짜 만들까? 활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단궁. 하나만 할까, 일단? 와, 사격이 얘는 1이고 얘는 3이네. 나두개다 해주고. 이거 인공자와 핵 구하기 되게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퀘스트로 떴을 때 바로 가야 된다고. 이거 일단 끼고. 근데 저거랑 또 다른 거면 굳이 안 가도 되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흙바닥이니까 딱히 먼지 같은 게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힐 아닌가? 막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토해놓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먼지가 안 쌓이니까 청소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냥 이 땅바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닥재도 이제 그걸로 포함이 된다면서요. 기지 가치로. 그쵸. 흙바닥 먼지 뭐 이런 거 없죠. 흙바닥을 밟다가 그 멀쩡한 바닥을 밟으면 먼지가 생기는 건데 아마도. 근데 흙바닥은 애초에 그냥 흙이니까 뭐 먼지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요런 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관이 넓은 공간, 아니 이거밖에 없어? 인상적인 막 요런 거안 뜬단 말이야? 아 그리고 식중독이 여기 뭐냐 조리하고 있는 장소 여기에 청귤도 같은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더라? 여기 있다. 오 더럽네. 더럽네. 청소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마땅히. 더럽다고 넣으시면 이쪽에다 이렇게 방을 최대한 지어주면 좋겠는데 여기가 몇 칸이나 뚫어질지 모르겠네요. 이거 바로 산 아닌가? 산이네. 이러면 두 칸밖에 안 되잖아. 여긴 뭐좀 나중에 생각하고 방을 그러면 이름도 세 칸인데? 너무 좁다. 하고 둘째 방을 아래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장미를 왕창 키우면 요 녀석이 이거 질투심 이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걸 나의 완벽한 계획 이것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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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부셔 우리 둘째 무드 엄청 깎인다 방해받는다고 둘째는 괜찮아요 얘는 요거 하나면 이 만능약 인육 하나면 무드가 플러스 20이 되기 때문에 만능약을 드시고요. 아, 무드 관리 너무 편하다. 이거는 해체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만큼 준다 그랬던가요? 그런 얘기를 본것 같은데 날아가잖아 그냥. 그냥 날아가잖아. 내 목재 32개가 나의 32개면 가시가 하나지요? 무섭다. 이거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더 해야겠다. 너무 지금 습벽이 잠깐 안 온다고 마음이 안일해진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벌써 많이 넘었다고? 이거 그러면 슬슬 애들이 총 들고 오는 거 아닌가요? 총을 들고 오면 가시가 여기만 있는 거로는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 침착하자. 이게 어디까지 되지?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일단 한번 해보자. 아직 건설이 안 되니까 뭐이 위는 다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아니. 어떻게든 막을 길을 약간 이렇게 해볼 그럴 게 있을 거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 너무 그건데? 좁다, 진짜 좁다. 이러면 안될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안 돼. 여기가 고대인데, 고대 위협인데, 이거 쟤네들이 쳐들어와서 이거를 아니야, 안 그러겠지? 그렇게 운이 나쁘진 않을 거야. 좀 좁기는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는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나무로 해도 될까? 돌 깎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무로 일단 해놓고, 네네. 생각해보니 슬슬 총 들고 올것 같은데, 가시 이렇게 해봐야, 저기서 이렇게 쏘면, 우리의 지구는.
해다가 여기다가 그 저기 있는 가시들 주워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놓고 문 같은 것도 여기 달아주고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 거거든. 응? 아, 우리 이런 애가 있었지? 아, 어쩔 수 없지. 짜잔. 와, 진짜. 잠깐만. 왜 식중독? 왜요? 왜요? 이거 뭐 청소되는 것도 없지 않나? 괜찮아. 이게 한 명이 있을 때 걔가 식중독 딱 걸려버리는 거랑, 그래도 두 명이 있을 때한 명이 걸리는 거랑, 많은 그런 마음의 여유라는 그런 게, 뭐, 요런 디버프 정도는 간단하게 인육 섭취. 짜잔. 와, 너무 좋다. 이거 배부르게 잔뜩 먹이지 말고, 막몇 개씩 짜잘하게 못 나누나? 진짜 한 개씩 나눠놨다가 좀 위험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워 먹으면 이게 하루 동안 20씩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요런 것도 있었나요, 원래?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패치되고. 원래 있었나? 근데 너무 편한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닫으면 그런 뭐가 있었지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해결 안 된? 좀 중요한? 까먹으면 안 되는? 요런 것들은 안 닫고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 놓기만 하고 엄청 지저분했는데 이번에 생겼죠? 뭔가 잘 되니까 무서운데? 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랜디가 상냥한데?